이 영상은 34살 대한민국 여성이 19억이라는 빚을 갚기 위해 목수, 타일, 설비, 미장, 도배, 페인트, 바닥 시공 등 모든 것을 해보며 인테리어 사업에 난생 처음 도전하는 영상입니다. 나이도 나이인 만큼 목숨 걸었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현장직일들, 과연 소정인 생활비라도 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정 디자인 소정입니다. 제가 개업 6개월 만에 좀더 많은 것들을 하려고 집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사 갈 준비한다고 2주 전부터 사부작거리다 보니 창고가 되어버린 제 방이랑 단판을 지으려고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방에 가장 오래된 물건은 무엇인가요? 그러고 보니 여기 보이는 이 침대가 벌써 구매한 지가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사주셨는데 그 이후로 저 포함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계속 그대로인 거 있죠? 이제 좀 헤어지자. 어쨌든 다시 이사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방 크기가 크지는 않아서 옷가지들과 저의 얼마 없는 살림들을 이렇게 모아두었는데 지금 이 현장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나름대로 질서 있게 어질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랜 기간 살다 보면 불필요한 짐들이 늘어나기 마련이라 일부러 2주 전부터 이렇게 큰 상자로 자리를 구분해두고 안 입는 옷들을 조금씩 버려줬는데요. 미리 필요 없는 짐들을 정리하여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우리 치즈랑 루비 많이 컸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치즈랑 루비랑 밥을 똑같이 주는데 루비가 지금 두 배예요. 이유가 뭘까요? 굉장한 저가 브랜드죠. DAISO. 다이소에서 산요 박스들로 옷을 담아주겠습니다. 이삿짐 정리할 때 저만의 노하우 딱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막 쓸어 담기입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일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대사가 모자라서 편집도 진행이 안 된다. 혼자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마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구 쓸어 담아줍니다. 어차피 이사 간 곳에서 싹다 정리를 다시 해줘야 하고 제가 차도 가져가는데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노하우는 언행 불일치를 시전하며 짐을 싸고 있는데 두 번째 노하우는 구역별로 나눠서 위치별로 피난 가듯 마구 쓸어 담아줍니다. 예를 들어 화장대 근처면 화장대 근처에 있는 물건들을 싹다 담아주어요. 오디오가 비어서 급하게 추가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이사 가기 전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들어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갈 결심은 참 쉽게 했었는데 막상 코앞에 현실에 닥치니까 진짜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와중에 아씨가 10만 구독자 채널이 되었더라고요. 제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가까이서 응원해 주시는 시아님들을 저도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아님들 화이팅! 소정이도 화이팅! 이번에는 화장대에서 뭐를 정리하나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사부작 사부작 동전 모은 거 연고통 카메라 삼각대 머리끈들 트렌드 코리아 빼고 디깅 리더의 말 담고 다이어트 보조제 종합 비타민 추억의 텐텐 맛있어요. 그리고 고프로 각종 오일들
큰 수건, 선물 받은 것들 막 때려넣다 보니까 크기가 안 맞는 것은 다시 빼고 있습니다. 다시 수건은 다시 넣어주고 또 박스 포장을 하고 있어요. 포장을 도대체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삿짐 센터 직원이라 빙의를 해서 열심히 이삿짐을 싸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이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근데? 박스가 또 남았어요.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치즈랑 루비 못 보는 게 제일 걱정되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걱정이 된답니다. 이렇게 박스를 다 싸주니까 9박스가 나왔어요. 어머, 각종 잔해들과 먼지들이 너무 많아서 청소기를 돌려주어야겠어요. 요즘에는 로봇 청소기를 메인 청소기를 사용하는 집도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메인 청소기가 로봇 청소기인 로청이라고 벌써 4년째 쓰고 있는 한 경력직 친구가 있는데 얘도 당시의 경험을 위해 가성비 제품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도 꽤 오래 썼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이 로청이를 돌려주기는 하지만 다른 곳들도 깔끔하게 유지하고 싶은데 벽면에 붙은 건 못 빨아들인다거나 고양이 털들이 사방에 날아다니고 벽면 모서리 먼지는 남아있다던지 하면서 활용도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손에 잡히는 핸드스틱 손막대기형 청소기가 새로 신입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바로 리아스 S3 무선 청소기인데 이걸 보여드리자마자 어머니께서 반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렇게 착 붙어서 열심히 빨아당겨줬습니다. 그런데 순수 국내 브랜드 리아스에서 절대 1년짜리 소모품이 아닌 청소기를 평생 가전을 만들기 위해 몇 년째 꾸준히 리뉴얼도 해와서 청소 효율을 더욱 높인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리아스 S3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로봇 청소기도 좋았지만 우리가 청소를 공들여서 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몰아서 할 때가 많아서 늘 공들이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아스 S3 무선 청소기를 꼼꼼하게 리뷰해보고 새로운 신입이와 함께 같이 이사 청소를 해보면서 사용감, 활용도, 흡입력은 어떤지도 다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아주 길쭉하고 예쁜 편이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공간 차지를 많이는 안 하는 편이에요.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쉽게 분리되는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일체형인 경우 잘못 사면 사실상 AS가 불가능하거나 또 다른 청소기를 구매해야 한다거나 또 배터리가 분리형일 경우에도 배터리 용량이 부족하다거나 기본적으로 10만원 이상 하는 돈 먹는 하마인 경우가 있는데 긴 수명, 고성능, 대용량 배터리로 수명이 다해도 따로 AS를 맡길 필요가 없고 비용도 원가 이하인 가격의 배터리를 제공한다고 해요. 거기다 남은 배터리 표시도 4칸, 3칸, 2칸, 1칸 도대체 얼마나 더 쓸 수 있는 거지? 심장이 쫄깃하잖아요. 우리 리아스 S3는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 디스플레이를 장착해서 실제 사용 가능한 청소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절약하는 오토모드 기술로 마치 하이브리드 운전처럼 바닥에 먼지를 감지하여 먼지 양에 따라 흡입력을 알아서 설정합니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서 청소 효율을 더욱 극대화해줍니다. 디자인이 참 신해서 좋다 이거예요. 근데 길다란 청소기를 이렇게 무심한 듯 시크하게 툭 두면 어머, 스탠딩 기능이라고 해서 청소기가 이렇게 서 있는데
아이디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청소하다 중간중간 세워줄 수 있어서 물건을 옮겨줄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언제든지 오똑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청소기를 놓고 잠깐 물건도 옮겨주고 하면, 아니 언제든지 내 옆에 서 있는 보좌관인가? 그리고 1.5kg으로 매우 가볍고 기본 구성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물걸레와 친구 브러쉬는 별도 구매예요. 제가 업로드한 이달 기준 지금 당장 구매하면 사은품으로 증정 중이니 참고해주세요. 이 친구는 충전을 했을 때 40분 정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대청소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청소를 좀 더 해볼게요. 우리 리아스 S3는 체계적이고 스마트한 청소를 하기에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은 뭐니뭐니 해도 성능이잖아요. 리아스 청소기는 가볍게 들 수 있으면서도 흡입력을 요하는 이런 대청소에도 두 번, 세 번 할 것 없이 한 번에 제대로 해주기 때문에 시간 단축과 성능까지 다 잡았다는 것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이전에 전 무선 청소기들이 꽤 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는데 이 친구는 훨씬 강력한 느낌이었어요. 거기다 키보드 청소를 이렇게나 쉽게 할 수 있는 다용도 흡입구도 있어요. 이 틈새의 입구를 사용하면 손이 닿지 않는 구석진 곳까지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리아스 대박! 가장 깨끗하고 높은 쪽부터 빨아당겨줍니다. 커튼은 이 방향으로 살짝만 훑어주고 특히 침대 커버도 싹 빨아당겨줬어요. 우리 백조인지 오리인지 아무튼 이 오리도, 아 오리네, 우리 하얀 오리도 서비스로 싹 빨아당겨줬어요. 근데 리아스 무선 청소기를 구입하면 이렇게 기본 흡입구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이건 두 가지 기능이 있는 2-in-1 멀티 브러쉬 가구 브러쉬이고 이렇게 하계 부리 같은 흡입구가 있습니다. 처음에 리아스를 딱 봤을 때 이거 너무 길어서 좁은 데서 불편한 거 아닌가? 꽤나 너무 좁은 곳을 청소하기엔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헤드를 살짝 바꿔서 조밀조밀한 2-in-1 브러쉬로 쓱쓱 해주니까 좁은 틈도 틈틈이 깔끔하고 간편하게 청소를 할 수 있어서 더 자주 할 것 같아서 좋았어요. 괜히 이런 구성품을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학부리 흡입구를 보니 딱 눈에 들어오는 곳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보이는 틈새마다 청소를 해줍니다. 화장대 뒤나 이런 틈새는 청소기가 잘 안 들어갈 것 같았는데 리아스의 기본 구성 흡입구들만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좁은 곳들도 청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 행거도 고양이들이 점령하기 시작해서 털들이 쌓이고 있었는데요. 가구 브러쉬로 쓱쓱 훑어주면 한 번에 잘 흡입해줬습니다.
그 다음 청소가 어려운 모서리 같은 부위는 어쩔 수 없이 틈이 남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이 리하스는 특허받은 U자형 집중 흡입 브러쉬가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 없는 완벽한 청소가 가능합니다. 한 번만 지나가도 마무리까지 한 번에 되기 때문에 간편하고 아주 가볍게 그리고 또 빠르게 청소해줘서 왜 리하스 구매하신 분들 리뷰가 좋은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 청소를 해보니까 여러 청소 도구를 구비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개인적으로는 리하스 청소기 S3 하나로 청소의 효율성과 퀄리티가 함께 올라간 그런 느낌인 게 저는 너무 만족했습니다. 오 마이 돋바. 고양이 털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청소기로 다 뽑아내줄게요. 제가 이 리하스의 가벼운 사용감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활용 방법에도 관심이 꽤 가게 되었는데, 별도 구매이긴 하지만 함께 사용 가능한 대박 아이템이 있는데요. 23년 7월 현재 기준 지금 바로 구매하면 사은품으로도 증정 중이더라고요. 리하스에서 U자형 집중 흡입 브러쉬를 설계한 경험을 토대로 바로 스트레이트 브러쉬 솔과 20W 독립 모터가 탑재된 친구 브러쉬를 완성했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헤드 모양이 너무 신기했어요. 회전용 흡입구는 강력한 브러쉬 회전으로 러그, 소파, 쿠션 등에 붙은 반려동물의 털까지 쏙쏙 제거해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양이들, 치즈와 루비 헤어들도 쏙쏙 뽑아줬습니다. 와, 털 걱정 없겠는걸? 배출되는 공기까지 정화시켜주는 13등급 헤파 필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실제로도 실내 공기가 맑아집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먼지들까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특히 저 같은 귀차니즘 족들이 쓸 때 정말 덜 귀찮았고요. 바로바로 깨끗해지는 걸 보면서 좀 더 클린한 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잘 사용하는 리하스 청소기 S3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기능과 성능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가볍고 간편하게 청소해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아이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폭풍 청소를 해보면서 전에 썼던 무선 청소기들보다 훨씬 강력한 친구를 만났고 직접 사용해보고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드리기는 하지만 무선 청소기는 써봐야 알잖아요. 14일 무료 체험으로 여러분들도 직접 테스트해보세요. 저도 진국인지 어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스토리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과연 소정이는 잘 할 수 있을까요?